지난주 고용지표 발표 이후 뉴욕 증시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시장 분위기 한 번에 바로 전환해주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네. 일단 간밤 미국 증시 분위기 어떠했는지 마감 시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그널은 어떤 사인이었나요? 네, 신호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듯이 그린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은주 앵커가 말해준 대로 뉴욕 증시 좋은 흐름 계속해서 금요일장에서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월요일 장에서도 다우존스가 0.46% 오름세,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모두 1%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죠. 4월에 비농업 일자리 수가 예상보다 또 덜 증가했고 실업률은 증가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면서 증시에 상승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수용했 라는 보도도 증시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수 추이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그리고 중소형주가 더 잘 반응한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3대 주요 지수 상승률을 봐도 다우지수가 다소 약한 편이었죠. 그에 비해서 기술주 비중이 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1% 이상 넘게 오르는 그리고 강한 상승 추세 보여주는 흐름 나타냈고 또 중소형주를 포함하고 있는 러셀 2000 지수도 1.3% 가까이 오르면서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증시,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70% 이상이 오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도를 봐도 상승을 의미하는 초록불이 강하게 들어온 하루였는데요. M7도 대체로 상승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1.7%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시총 2위 애플은 0.91% M7 중 유일하게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슈는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알파벳 0.5% 상승, 메타 3%대, 아마존도 1%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3.7%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1.97%로 2%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편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히고 또 주말 사이 주주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B 주식이 나와 있는데요. 1%가량의 상승률로 월요일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꼽은 특징주 먼저 애플과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와 관련된 언급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일단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1분기에 들고 있던 애플의 지분 약 13%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애플 지분 매도는 장기 전망이 부정적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세금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애플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또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버핏 회장이 이 파라마운트 글로벌 주식을 모두 손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마운트는 3%대 강세였는데요. 소니와의 인수 협상이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특징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주 중 하나죠. 이 베어드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4.78%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메모리 시장이 향후 1년 또 1년 반 동안 강한 수요가 보여질 것이라는 그런 이유를 토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꼽은 특징주는 리 오토가 되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리 오토의 주가 이날 4%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지난 4월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L6 모델 주문이 11,000대를 돌파하면서 흥행하고 있다는 보도에 주가도 함께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전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여는 총재의
발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박힌 총재, 리치먼드 연은 총재죠. 토마스 박힌 총재가 말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더 강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강한 확신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했던 말과 동일한 맥락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박힌 총재가 노동시장에 집중한 만큼 노동시장 보고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만큼 이미 확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체크 포인트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2월에는 3만 4천 건 고용 건수가 하향 조정됐고 3월은 1만 2천 건 상향 조정됐습니다. 결국 2, 3월을 합치면 약 2만 건 넘게 하향 조정됐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환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4월 보시면 17만 5천 건으로 비농업 고용 건수가 집계가 되는데요.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고 또 12개월 평균 24만 2천 건보다도 훨씬 크게 밑돌면서 경기가 식고 있다라는 시장의 그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또한 실업률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4월 실업률이 3.9%로 3월 3.8%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또한 역시 경기가 식고 있구나라는 그런 신호를 주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더 키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페드워치를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실까요? 보시면 이쪽에 기입된 게 날짜가 되겠습니다. 6월 FOMC, 7월 FOMC, 9월 FOMC가 되겠고요. 이게 기준금리의 정도입니다. 5.25에서 5.5%일 것이냐, 5%에서 5.25%일 것이냐. 보시면 지금 7월 FOMC 때까지는 5.25에서 5.5%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한데요. 다만 9월에 첫 금리 인하,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가장 우세합니다. 이게 원래 40% 초반대의 가능성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이 4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약한 하게 나온 이후 48%대로 그 가능성이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이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스가 이집트와 카타르가 중재한 가자지구 휴전안을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만 한 공직자가 로이터와의 보도에서 해당 휴전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한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소폭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0.4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금가 또 0.9%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온스당 2,33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렇게 월요일장을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될 텐데요. 이바나 델레브스카 스피어 인베스트먼트의 CIO가 이 기술주가 좋았던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So the technology sector is performing very well today because of two main reasons. One, the risk of higher interest rates is now off the table after the economic reports that came out last week. And then second, the Fed speech from last week was also pretty positive, with the Fed essentially taking the potential of increase in interest rates for the rest of this year basically off the table. So those are the two main reasons why interest rates have stabilized, and the tech sector has a lot of secular tailwinds like AI that are going to propel earnings going forward. So we believe that now the focus will shift from interest rates to earnings, which is what's happening and what's driving these stocks up today.